GS건설이 자회사 자이 S&D를 통해 1인 가구 공략에 나섭니다. 중소아파트 브랜드 자이르네, 오피스텔 브랜드 자이엘라를 통해 틈새 공략을 펼칠 방침인데요. 자이 S&D가 건설업계에 신흥 강자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청석 기자가 자이 S&D 사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이 S&D는 지난 2005년 GS건설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부동산 개발, 주택 개발 사업 등을 펼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6년 928억 원, 54억 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2018년 2127억 원, 145억 원으로 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성장하고 있는 자이 S&D는 2018년 주택 개발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고 모회사 GS건설과는 달리 중소형 상품에 강점을 두는 전략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중소아파트 브랜드 자이르네를 런칭하면서 오피스텔 브랜드 자이엘라와 함께 1인 가구 공략에 한창입니다. 네, 자이 S&D는 이제 중소형, 도심에 있는 중소형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 자이르네와 자이엘라 브랜드를 런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이 브랜드와 동일한 형태의 사업 관리, 설계, 시공 관리, 이어서 소비자들의 CS까지 같은 수준의 품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이 S&D는 자이엘라 오피스텔을 통해 수익형 부동산 시장 진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분양을 준비 중인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추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현재 1.5%인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역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은행의 이자보다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이 S&D가 공략에 나선 겁니다. 자이엘라는 이래서 2인 가구를 주 타겟층으로 잡은 만큼 특화 설계로 맞춤형 생활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입니다. 1인 특화 공간 최적화 설계가 적용된 자이엘라는 통합 수전을 적용하여 동일 면적 대비 더 넓은 주거 공간을 만날 수 있고 높은 천장고를 활용한 2평에 가까운 복층 설계형 구조를 제공하여 실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높은 상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세대 복층 구조를 적용해 개인의 취향에 맞게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스마트폰을 IoT 서비스와 연결해 집 밖에서도 집안의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저금리 시대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자이 S&D의 자이엘라가 좋은 분양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양동 자이엘라 분양 현장에서 빡센 뉴스 서청석입니다.